그럼 어떤 동작을 배울까요? 여기 누워서 네네네. 옆으로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자, 동작인데요. 15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아, 네. 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어깨가 빠지지 않게 네, 그대로 90도로 가십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이 손은 그냥 딱 균형을 잡는 정도로만 이렇게 네. 내려놓으세요. 이 상태로 이렇게 아~ 올려줍니다. 땅에 닿지 않게. 어려운 거야, 네. 이거. 땅에 닿지 않게. 닿지 않는 게 힘든 거야, 이게. 한 15번 정도 이렇게 이게 해주시고. 이게 보면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이런 자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어나시고 한번 다 해보시죠, 누워보시죠. 자. 자, 여러분들 그동안 선생님께서 한 번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 맞는 것 같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이렇게. 맨날 이러고 테레비 보는데.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예. 오른쪽 옆구리 있잖아요. 네. 여기가 단단해요. 어. 그리고 허리 길이 끝도 힘이 가고요. 오. 지금 최석구 씨는 이 운동에 흠뻑 빠졌어요. 아. 와. 얘는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네. 자. 세우셔야 돼요. 배두환 씨는. 끙끙거리지 마라. 배두환 씨는 본인이 쓰는 근력 이외에, 근육 이외에 안 쓰는 근육이 너무 많아요. 장정희 씨도 여배우 너무 그 필이 나옵니다. 닿기 전에 올리세요. 닿으면 안 되고. 네, 닿기 전에 올리시고. 옆구리가 많이 땡기네요. 아파. 예, 이동준 씨. 이동준 씨도 태권도의 발차기 근육은 발달돼 있는데 요 옆구리 근육이 땡기네. 와. 그 버틸 수 있는 버텨야 돼요. 힘까지 전부 다 버텨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의사항이 그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을 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아까 이게 무너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